우리 공연의 바나다에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순서죠. 네. 공연의 명장면을 함께 보는 순서입니다. 아, 눈을 뗄 수 없는 명장면들이 많아서 네. 어떤 명장면이 선택됐을지 궁금한데요. 네. 첫 번째 명장면 만나보시죠. 아, 우리 주아 누나 나오셨네요. 우리 팬텀에서 나왔어요. 맞아요. 무대에서 뵈니까 반갑더라고요. 아, 진짜 찰떡이네요, 저 의사. 그죠? 제가 분홍을 좋아하니까 약간. 양식의 그 화려한 드레스를 볼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저 장면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 장면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이 쾌활한 말갈량이 소녀 같은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장면이랄까? 그래서 그 시대에 왕비라면 어떻게 보면 해야만 했던 자기 치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드레스 샵에 들려서 이제 드레스를 고르면서 행복하게 노래도 부르고 춤추고 약간 이런 장면을 담은 거고요. 왕비로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나를 꾸미는 의무,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예쁜 옷과 모자,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난 이렇기 때문에 사랑받고 더 예쁘게 하면서 우리 백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거야. 혹은 난 선망의 대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아, 전 또 문득 궁금한 게, 두 분은 또 따로 특별히 이런 선망의 대상이 있으신지. 내 인생에 뭔가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존재? 연주 씨는 어때요? 저요? 저는 이제 문득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그 옆에 있는 언니? 왜냐면 너무 오랜 시간 어떻게 해야 돼? 끝나고 마시는 아니 언니를 계속 더 알아가게 됐거든요. 인터뷰도 같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여기 옆에 계신데?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빌린 거 있어요? 아니요. 네. 그렇진 않은데요. 저 누나가 저한테 좀 빚진 게 많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언니가 돈 좀 빌려줄까? 어떻게 맛있는 거 사주세요. 막 이렇게. 근데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어떤 이런 면모들을 너무 갖추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렇게 있을 때는 가장 가깝게는 네,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아, 네. 마리 김소영, 마리 김소영. 이건 뭐 거의 그 쿤체 선생님의 말씀만큼 감동적인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리고 연지 씨는 저는 사실 이렇게 뭐 사적으로 만난 건 처음이고 네. 굉장히 이제 소문만 많이 들었는데 아니 진짜 열심히 한다고. 사실 연지 씨는 그 뮤지컬 배우를 하기 전에 가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감동을 주고 있었고 그리고 네. 굉장히 또 유명한 가창력 있는 가수였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사실 이렇게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다고 열심을 갖춘 사람이 좀 많이 없어. 예. 네. 근데 연지 씨는 이제 스태프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이제 딱 슥슥슥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 열심히 하고 정말 뮤지컬 배우로서 정말 노력하는 자세가 돋보인다고. 하이신 뭐 빌린 거 있으신 거 아니에요? 뭔가 여기 채무관계가 불편해. 아니 여기 뮤지컬 배우들끼리 네, 너무 커피라도 네, 대접하겠습니다. 너무 아니에요. 네. 저는 이미 그 200만 원 상당의 책을 보증을 했고. 아, 네, 그리고 저 누나는 저한테 지금 채무관계 좀 있어요. 뭐 네, 많아요. 평생을 저한테 헌신하겠다고 네, 한 게 많기 때문에. 열심히 잘해서 카이에게 잘해야 돼요. 네. 아 근데 어떻게 우리 소양 배우님은 또 특별히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또 있어요? 근데 있을까? 지금 연지 씨의 선망의 대상이셨잖아요. 그럼 상당 논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연지 씨의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되는 네, 건가요? 네, 저는 뭐 연지의 이 네. 정말 가창력이 너무 약간 너무 부럽고 막 진짜 갖고 싶어 죽겠고 그 너무 그런 거 같아요. 언니? 근데 저는 사실은요, 이 말하면 아예 가식 아니야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저보다 조금
나이가 연배가 있으시거나 제 또래 활동하고 있는 모든 배우들이요. 솔직히 말하자면. 시간 아니야? 아 진짜. 왜냐면 언니 오빠들 그리고 똑같이 하고 있는 우리 배우들 앙상블 배우들 중에 제 또래 친구들이 있어요. 매일을 하시거든요. 저는 더블 캐스팅이지만 매일을 무대에 서는데 정말 매일을 다 피를 토해낼 듯이 열심히 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보면 그냥 한 명 한 명 누구 하나를 뭐 지명하고자 하고 싶진 않고 그냥 정말 언니 오빠들 보면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존경스럽고 나는 꼭 저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매일 해요. 나는 꼭 저렇게 아름다운 배우가 될 거야. 나이 들면서도 계속. 왜냐면 분위기가 그분들의 그런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이 이 공연에 영향을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저희 공연장이 매일 웃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분들로 인해서. 그래서 진짜 고맙죠.